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겠네요. 시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AI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로펌들에서.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끝내는 겁니다. 이게 2024년도 2월 8일 기사인 겁니다.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기존의 변호사들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은 AI 변론 제공하려다가 법조계 반발로 철회가 되다. 미국의 두낫페이라는 업체네요. 한국은 로톡 변협 반발이고 결국은 다 인정이 안 되겠습니까? AI 법률 시장이 이렇게 커지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시면 아주 인상적이네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친구가 매일 이유도 없이 때립니다. 고소하고 싶어도 우리 엄마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고소장 샘플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강민규 부장판사가 강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픈 AI가 챗GPT의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학교폭력 고소장 양식을 줄줄이 내놓는다는 겁니다. GPT-4가 엄청난 거죠.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로펌 변호사가 맡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AI 변호사가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연결하게 되면 전체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로펌은 리걸 테크 업체인 킬라 시스템스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변호사 업무량을 평균 48% 줄인 겁니다. 그럼 해고가 그만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로펌들은 초보 단계인데 문서 분류, 외국어 번역 등 모든 작업을 AI 서비스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급변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법률 산업이 AI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처음에는 저항을 하겠죠. 그러나 뭐 결국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AI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한 가지 포인트고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두 가지 포인트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된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나 200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은 실제로 아마라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로이 아마라.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인터넷 등장 이후에 지금 AI가 가져오는 변화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현역을 조금 떠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지금 이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젊은 분들은 참 변화가 많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현업에 깊게 관여되어 있지 않지만 신기술을 계속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섹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이 보시게 되면은 AI 낙관론자는 인공지능 혁명도 마찬가지 사례가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길게 보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
그 삼성전자 주식이 훨씬 더 오를 수 있겠죠. 미국 빅테크와 테크 리치들이 미래를 낙관한 결정적 근거는 칩혁명이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AI 칩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사람의 뇌에 비견될 만한 일반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을 늦어도 5년 안에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추론 능력을 갖춘 인간처럼 그런 AGI, 일반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거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신기술들은 처음에 비싸고 그다음에 범용화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워낙 생산성이 여러분들 높으니까 생성형 AI를 본인의 일에 이름 도입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걸 금세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투자에 특화된 시노베이션 창업자 리카이푸는 인공지능 AI를 전기에 비유한다. 전기의 발견으로 인류는 산업화는 전대미문의 퀀텀 점프를 달성했는데 리카이프가 보기에는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존재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리카이프는 AI 혁명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생성형 AI 도구의 산업 곳곳으로 퍼지면 AI발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시를 AI가 굳건히 뒷받침할 것이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거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칼프란 사람이 중국 정부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리카이프는 AI 슈퍼파워라는 책에서 딥러닝을 통해 세계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주역은 미국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현실 세상과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고 이익에 굶주려 있고 AI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딥러닝이 가진 변혁의 힘을 실세계 산업에 구현하는 기업가들이 주역이 될 것이고 그 주역은 중국의 기업가들이다.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국 정부에게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AI 전쟁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중국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그렇게 혁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검수 조치를 계속 내리는데 AI 반도체를 중국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건 회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AI 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될 거는 예, 이게 이제 시작된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변혁에 해당하는 전기와 같은 수준의 변혁이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리카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그는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리카이프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항상 진위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한참 뜰 때 중국 특수론 중국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겪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겪지 않고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용성 발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문필가도 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에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 능력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이 더 앞설 것이다. 그 부분은 사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AI가 전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럼 이제 시장이 갓 출발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